그 마지막 주자는 바로 족발입니다. 정통의 깊은 맛을 담아냈다는 사장님표 족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국민 음식이죠. 탱글탱글해요. 그 인기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데요. 사장님, 군포 시장에 예. 외국 음식점이 또 많이 생겼잖아요. 예, 예. 요거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시장이 뭐 다양성 있게 음식도 자꾸 늘어나고 또 외국인들도 뭐 여러 나라들이 와서 우리 아시안 게임처럼 한국의 이제 대표 음식을 가지고 이제 널리 우리 한국 음식을 알리는 그런 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족발 나왔습니다. 쫀득탱글한 껍데기와 부드러운 살코기의 찰떡궁합, 보릿빛 살에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족발 한 젓가락 하실래요? 아, 딱 봐도 부드러워요. 어? 확실히 족발은 내 맛이야. 족발하고 먹어야지. 우연찮게 사장님표 족발의 신세계로 입문하게 된 손님도 있다는데요. 금방 삶아서 저기 밖에 내놨을 때 그 냄새나 그런 거에 유혹돼가지고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렇게 자주 오게 됐습니다. 아, 쫀깃쫀깃하고 고기가 좋고 연하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요.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신선한 생정만을 사용한다는 사장님. 그런데 사실 족발 맛의 비결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삶는 과정에 그 비밀이 담겨 있다는데요. 뭐가 다를까요? 네, 여기 이제 정량, 계피, 월계수잎도 들어가고요. 후추가 통후추도 들어가고 또 뭐 대추도 이제 말린 대추도 좀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해서 9가지 정도 들어갑니다. 다양한 한약재와 채소를 넣고 삶은 족발은 쫄깃한 식감을 유지하기 위해 약 2시간 식히면 완성. 정통시장이 이제 낙후되어 가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더 열심히 장사하고 또 손님들 뭐 음식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시장이 좀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자리에서 이곳을 찾아와 준 손님들에게 23년째 한결같은 전통의 맛을 선사하는 사장님. 족발 특유의 잡내는 빼고 건강은 더한 한방 족발 한성 처림.